기존의 서울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전환할 때 용적률과 높이, 용도 등의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구의 재건축에 속도가 붙고 과거의 도시관리 개념인 아파트 지구도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아파트 지구는 1970년대 고도 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아파트 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지난해 종합적 도시관리 체제인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했습니다.